국내 암 사망자 수 1위 폐암. 폐암 조기 진단율은 20.7%로 저조한 상황입니다. 즉, 폐암 환자 중 약 70% 이상에서 진행된 상태의 폐암이 발견됩니다. 이러한 이유로 2017년부터 지난 2년간 고위험군 대상 폐암 검진 시범 사업을 시행했는데요. 그 결과 검진을 통한 폐암 확진자의 조기 발견률이 3배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. 이 시범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8월부터 폐암 검진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합니다. 검진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는 건가요? 국가건강검진 참여자 문진표 및 건강보험금연치료지원사업 참여자 문진표 기반으로 흡연력을 파악하여 폐암검진 대상자인 폐암발생 고위험군에게 통보됩니다. 폐암발생 고위험군은 30감년 이상 흡연자로 30감년은 담배를 하루 한갑 20개비씩 30년을 피웠거나 하루 두갑 40개비씩 15년간 피웠을 경우를 뜻합니다. 왜 고위험군만 검진 대상자인가요? 폐암 발생 위험이 높지 않은 사람이 폐암 검진을 받을 경우 불필요한 방사선에 노출되며 폐암 발견 확률은 낮아지고 추가적인 진단 검사 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검진 대상을 폐암 발생 고위험군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. 검진 결과는 우편으로 통보되는데 검진 기관을 방문해야 하나요? 결과 통보서만으로는 검진 결과에 대한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 검진 기관을 방문하시면 더욱 상세한 결과 상담과 금연 상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폐암 검진을 받고 이상 소견이 없으면 더 이상 검진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? 오랫동안 흡연을 해온 폐암 검진 대상자는 이번 검진에서 폐암이 발견되지 않았어도 향후 폐암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러므로 반드시 금연하시고 정기적인 폐암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. 만 54세, 74세의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라면 저선량 흉부 CT 검진으로 폐암 검진에 본인 부담금 10%, 방문 결과 상담, 금연 상담도 함께 받으세요. 이제 폐암 검진도 받고 금연도 시작하세요.